어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발생한 폭력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수많은 국민이 이런 모습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을 느낄 것입니다. 먼저 어제 폭력 및 쌍방 고소는 정말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맞고소를 하는 등 법적 공방이 발생한 만큼 현장 녹화 영상 등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냐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기소,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수사, 올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검언 유착을 둘러싼 한동훈 검사장 조사, 그리고 어제의 폭력 사태까지 정권과 검찰, 그리고 검찰 내부는 첨예한 반목과 대결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으로 대표되는 정권의 태도는 현 정권의 칼을 대는 검사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보더라도 검찰총장의 힘은 빼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 정권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대의로 출발한 검찰개혁이 정권에 순응하는 검찰을 만들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검언 유착 의혹 역시 제대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에게 드러났듯이 권력을 가진 실세 검사가 특정 기자와 수사 관련 민감한 얘기를 스스럼 없이 나누고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다시 수사를 확대해서 벌여나가는 식의 관행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작에 가까운 취재 유도가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났고 무리한 보도에 이은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 명예 실추, 국민들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언 유착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해명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어느덧 국민들의 마음 속에 냉소적으로 자리 잡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구가 더 이상 상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